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돈에서, 재물에서, 재정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돈을 참으로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참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돈이 있으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쓰고 나누고 헌신하는데 쓰기를 다짐하면서 주의할자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가슴 속에 아버지를 묻고 내보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아버지라며 참으로 모르는 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념 모습에 찔려 쪼개어서 아버지라며 새롭게 아버지의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거듭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쓴 말씀이라 힘들을 기도로 수용들을 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정에서 돈에서 아버지 자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아시고 계실진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 심으로 순결을 잘 씻는 그러므로 외쳐에 들어가는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들의 신으로 주여부터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대를 대하시기를 원하오니 강구도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신용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저께 새롭게 되어진 기하나님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부르심이 압도하게 보물을 남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값을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대를 대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또 아버지 겸손을 나갈 수 있는 그대를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전부스러 보여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 말씀을 모세가 그 장에 미대한 제사장 이르러 양물을 치르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오랜 산에 이르매 3장 1절에 12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 먹힐 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 무에 그리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으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그리 또 한 것을 푸신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갈 때 모세야 하시니 그를 가로되 하나님이 가로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을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구를 알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구여한 땅을 가나안 족속과 어리옥소, 그리스도 이리옥소, 이곳도 예수가 부르려 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그가 내게 보내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아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나라사대 내가 전능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잘못에 나오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